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도 지금 똑같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마귀를 멸합니다. 자, 오늘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서 딱 믿음, 그리고 믿음들될지어다 믿고 구함 받은 지막 믿음의 능력 계속 믿음 얘기인데 믿음이 뭐냐고 딱 내려오면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아는데 딱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제가 원리적으로 한번 다시 칠판으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원합니다. 믿음. 제가 항상 그린 그림인데 애굽, 광야, 가나안 여기 뭐냐면 딱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단계인데 육의 사람. 근데 이게 애굽에서 세상에서는 육의 사람 불신자지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근데 여기서 탈출해갖고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 받고 나왔는데 광야다 광야. 내가 왜 인생 광야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연다니까. 여기 못 가서 그 가나안 땅 신령한 자가 안 돼서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죽어 천국이야 이 땅에 천국 생활을 해보고 승리한 사람 여기는 완전히 승리한 신령한 자가 되는데 신령한 자가 못된 이유가 뭘까? 육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로 광야는 뭐냐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아직 신령한 자가 안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방언 은사가 충만하고 예언 뭐 신유가 있었는데 육신에 속했다 했어. 지금 이걸 자꾸 말하려고 뭐 무슨 애국 광야 가난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지금 왜 고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냐고 빨리 탈출해 봅시다. 어떻게 탈출하냐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광야네 고난이네 내가 육신에 속해서 그러지. 그러면 빨리 신령한 자가 돼버리면 가나안 땅에 가면 신령한 자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 승리한 사람 되죠. 그런데 원리가 있다. 성경 원리가 가만히 아 이거네 하고 제가 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이거네. 이것만 잘 깨달으면 돼요. 자 원수가 뭐냐면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애굽에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셨고, 여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다, 마귀를 말하면, 여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믿음 얘기하면서. 그래서,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나 일을 하시는데, 애굽에서 탈출을 빨리 한 거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냐니. 이 세상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 이 세상의 자랑. 결국은 세상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선택해서 빨리 나와야 돼. 이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성령님이 언제 일하냐. 육신의 소욕은 성령으로만 이겨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라 자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에 의해서 육신을 이겨야 돼. 예. 자, 출급에서 광야에서 어디고 싸우냐 아말렉과 싸워요. 원수가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족속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고 내리면 아론 오리에서 그때 아말렉과 싸운 얘기인데 육신과 싸운 것은 바로 그거구나. 기도요, 기도. 기도로 해야 되지. 기도로. 그래서 원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마귀는 원격 조종. 자, 세 가지. 오늘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이건 마귀는 그냥 못 이겨요. 육신과 세상을 초월해야 마귀 그때부터 이겨요. 원리가 그래. 아, 여기서 그렇게 됐구나. 제가 하나님, 그거구나. 자, 잘 들으시라고. 이게 세상 애고에 탈출해야 되잖아.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왜 광야냐면 육신을 못 이기니까. 육신의 소욕을 못 이기니까. 그럼 육신의 소욕만 이겨버리면 되는데, 세상은 우리 나왔거든, 현재 지금. 근데 왜 광야 생활 고난 맨날 훈련 받습니까? 육신 못 이겨서 그래. 성령에서 육신을 이겨버리는데, 그 육신을 이기는 것은 뭘까?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이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은 손자족속, 에서의 손자족속. 결국은 육신의 후예. 팥죽을 팔아먹은 에서, 그 손자족속이 아말렉과, 아말렉과 싸웠다는 그 무슨 의미냐. 그건 육신을 얘기니까. 거기서 싸운 것은, 여호수아 칼날로 싸워도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말씀의 칼날과 성령으로 이제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면 그 다음에 딱, 이 싸움, 여기서 얘기해줘야 돼. 여기서 뭐냐면, 믿음 딱,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으로만 이겨요. 자, 여기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믿음 얘기하려고 그래. 일단 믿음. 와, 믿음은 여기 단계네, 지금. 믿음이 여기 단계라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냐? 믿음으로 이겼다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기면 세상 다 정복해버려. 믿음의 능력, 믿음의 불, 모두가 믿음이 에너지고 동력인데. 이 말씀을 하나 만나는 거잖아. 신령한 자 세계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하나님 사랑, 기도, 믿음. 단 하나를 잘 보시라고. 위치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어디로 싸우고 있는가? 논리적으로 그냥 대충 대충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더라고. 그건 모르면 안 돼. 그게 믿음 싸움인데 어떻게 믿음? 이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겨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원수가 뭐냐면 일곱 족속인데 사단을 상징해. 가나 일곱 족속은 사단을 상, 여기 사단은 믿음으로 예수만 이겨요. 예수 나타난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정복해버려. 다시 말하면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우리 육신은 세상 좋아하고 그리고 마귀 따라하고 지옥. 가장 근본 원인은 마귀가 유혹인데 그 마귀를 뭘 예수님 오셔갖고 마귀 이겼거든요.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우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건데, 예수님이 진격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벌어진 거죠. 세상 임금을 마귀가 오셔갖고 딱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 돌면 떡덩이 되게 하라. 또 뛰어내리라. 경비하라. 이걸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네. 사단의 권세를 강한 자를 결박하고 비로소 전파. 여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다음에. 이기신 다음에. 그것도 예수님이 요단과 세례받고 하늘에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어서 40 금식하시고 이긴 다음에 마귀 이기고 나는데 비로소 전파해서 회개와 천국 가느니라. 그 얘기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이게 그 예수님이 오신 그분을 믿으면 이제 마귀를 이길 거예요. 절대 못 이기고 우리 마귀는 믿음 따뜻 믿음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연합으로 그분 머리를 이고 나는 지체가 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 육에서 믿음은 영의 사람이에요. 지금 믿음만 가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믿음만 가지면 신령한 자 사람이야. 신령한 자.
그럼 되죠. 혼을 삼은 지, 정, 머리로 살아. 여기 깨뜨려져야 돼. 이 혼을, 혼적인 삶을 어디서 깨뜨리냐면 여기서 깨뜨려야 돼. 이 광야에서, 광야. 저 육신 저것은 여기 애굽이고. 그러니까 이 혼을 깨뜨리려고 고난을 주고 광야 생활을 해. 그래서 왜 광야 오래가 있어요? 빨리 깨져. 부서지고 죽어줘요. 해답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로 지금 성경 가지고 다시 원리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공부한다 생각 말씀을 잘 암송하고 외워야 드려야 돼.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하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있으면 성 능력 와갖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예수님 오셨으면 이 마귀 이겨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예수님만 마귀와 붙었어. 마귀를 멸하고 오셨고, 마귀. 그럼 지금 교회에서 신유사 믿음 사역 하거든요. 이 마귀 깨뜨리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인지, 뭐 병 좀 고친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뭔 소리요? 마귀를 깨뜨려야 구원 얻는데 지금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구나. 그런데 가나안 땅 점령 거 보니까 가나안 땅 점령이 어떻게인가? 믿음 싸움이요. 자, 성경과 그대로 봐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용자 누리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자, 답다.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게 키요.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인 것인데 이미 너한테 주었대. 이게 믿음이. 주었으니까 믿음으로 걸어만 들어가 버려. 그냥 그 주었느니 이 단어가 신약으로 가면 어떤 단어로 연결해야 될까?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것이 다 이뤘다. 그것이 키거든요. 지금 완성이거든요. 다 너에게 주었네. 가나안 땅은 천국인 다 너에게 주었네. 이미 주었느니 믿음으로 걸어만 달아야 돼. 근데 보니까 가나안 땅 점령을 어떻게 믿음으로 싸움인데 여호수아 4장 7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끌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끌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언약궤가 예수님이 벗기거든요. 그리고 언약궤 메고 가니 요단강 다 끌어져. 이제 언약궤 벗겨 예수님의 생명 그 언약궤 붙잡고 간 사람 죄 중에 언약궤 메고 간 사람이 있고 언약궤 없이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 깎아버릴 일이 언약궤도 없구만. 예수의 생명도 없다니까. 어떻게 건너 못 건너. 그 가니가 끌어잡았어. 근데 이 가나안 땅 점령은 믿음 싸움인데 거룩 싸움도 되더라고요. 여호사 5장 2절부터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렐 행하라 하시매. 이제 여호사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 할렐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렐 행하니라. 이게 여호수아 5장이거든요. 그러면 6장에 여리고성 싸움에서 요단강은 3장에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해야지. 건너갖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가 둘러서 있어야 돼? 말도 안 돼. 이 땅 전. 근데 영의 싸움을 뭐 때문에 할례가 뭐냐? 할례가 세상 거 끊어버려. 죄를 버려. 그게 할례거든요. 세례거든요.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할렐루야 너 세상 죄를 버리고 끊어. 그 얘기더라고. 거룩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지금 성령 싸움이에요. 그 더럽게 있으면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5장에서 할렐 다 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 6장 보니까 딱 자 5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5장 13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이 왔느니라. 네가 천사가 왔어요 아니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이까. 군대장관을 왔으면 너를 돕나. 아니요, 네 편하고 적군이 나야 돼요. 잘 들으시라고. 내가 네 꼬봉인 줄 알아? 천사가 지금 네 꼬봉인 줄 알아? 네 편 적군 아니요. 그러니까 여호와 군대장관 여호와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주여 무슨 말, 딱 무릎 거기서 꿇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네 성곳은 거룩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라. 모세한테도 똑같은데 여호수아한테도 신을 벗으라. 오늘도 지금 여기서 요단강에서 빨리 신을 벗어야 돼. 죽어. 불세를 받아 죽어야 돼. 못 받게 죽어. 여기서 불세를 받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는 물세인데 불세를 안 받아서. 그래서 계속 주권 양도, 네가 못 받게 죽어라. 주권 양도하라. 주님 내 인생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맡겨 의지해야지.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그것은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군대정관이 허락한 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그때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6절. 일곱 번째 세상에 나팔을 부을 때 여호수아 백성이 외치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성을 주시느니라. 외치라니까도, 그러니까 리더자 한마디에 외치. 우리 교회 잘 되고 못 되고 다 하나요. 저는 여호수아는 안 되지만 제 말에 일사번에 따르면 교회 대하여. 제가 개척이학 한 2년 됐을까, 한 3, 40명. 그때 TV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 여리고성, 네, 여호수아가 막 말 타고 막 뭐라고 뭐 지으고, 백성들이 지금 말이 많고 막 수군거리고, 절대 너희들 군소리 말 못하겠고 딱 입 다물라 했거든요. 아니, 하리 안 받고 들고 있을 때 또 들고 삼매주 들고, 아니 뺑뺑이 돈다고 뭔 일 있어? 이제 이러기 시작하네. 뭔 말을 하면 안 들어. 너희들 절대 말하지 마.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백마를 타고 막 지는데요, 제가요 눈물이 쭉, 그때 눈물이, 내가 집사 때 봤다면 눈물 안 흘리지. 여호수아 고독하겠구나. 말이 되냐고, 하루에 뺑뺑 돈이냐고, 뭔 일이냐고 말이 말해. 근데 절대 말하지 말아야 군소리. 2세대거든. 만 1세대들이 40세, 20세 이상 저 다 죽었거든요. 2세대들은, 1세대는 40명 광에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왔다 가면, 여리고성 돌아라 가면 말이 막 안 돼. 그럴 바에는 가나안 땅 점령 못 오니까 너희들 광야 내 손에 죽어버려라. 일곱 석사한테 죽니? 내 손에 죽어. 광야에서 죽여버렸어. 어차피 못 가니까. 이로 말이 많으니까. 2세대들이 이제 따라요. 말 안 들어. 40명 광야 훈련 받아 그랬거든. 광야 절대 훈련 돼야 돼. 딱 가야 돼. 아, 그래서 1세대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 점령 못을, 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 손을 죽어라. 그냥 어차피 가나안 땅 못 갈 건데. 2세 훈련된 사람 되어요. 교회는 훈련이거든요. 훈련. 자, 근데 이제 여호수아 10장 시간 앞선 게 말을 그냥 이렇게 말로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 해와 달아 멈춰라. 해도 달도 멈추고 막 이제 믿음 싸움이 완전히. 근데 이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이게 그것을 믿고 가버린 거,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8절 그건 띄워봐요. 요한복음 20, 시작. 그 예수께서 이 모든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다 하니시니,
거기 심포도주 가득히 당해 그러시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즉시 해면을 우수에 대여 예수에 대니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있더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요 마귀의 짐 빚을 내가 비주고 청산했다 사버렸다 완전 이제 이게요 그 순간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게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내 삶은 끝났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냐 보니까 마태 27장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성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때요 무덤에 열렸고 사람이 막 살아났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성에 들어가서 그 정도 됐으면 예루살렘 다 회개 난리가 나야죠. 참 하나님 강팍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죽은 사람 무덤 열려갖고 막 살아갖고 돌아다닌다니까 예수 그런 어떻게 그런 기적 해줄 수 있겠어요? 죽은 지몇년 썩은 시체들과 다 살아났다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이뤘다가 이 엄청난 사건이 이 휘장이 찢어져서 산 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버리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 얻었나니 담력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의 휘장과 육체니라. 휘장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을 짝지어 새로운 길이어서 담대하게 나는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나 이 말 참 믿음은 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담대하세요 자녀니까 신부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잘한 것도 없고 죄도 지었고 저 뒷자리는 앉아 있었구나 내가 좀 요즘에 기도 좀뭐 괜찮아요. 앞자리에 앉고 싶고. 말이 돼. 아니, 오늘 신랑 신부 관계인데, 어휴, 담대해. 믿으면 담대해. 담대해. 예. 아니, 그 피주고 나를 사서 나는 자녀예요. 자녀. 자,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 아들이 돼가지고. 그분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회장 오고 있어. 상무 좀 아무리 똑똑해도 출퇴근 도장 찍어야 돼. 아들은 출퇴근 도장 안 찍어요. 상속이 될 거예요, 그냥. 자녀가 뭔데 지금 무슨 소리요? 신부인데 뭘로 십자가 사건을 다? 이게 얼마?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아니요 다 함께 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니까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위치 이해가 되세요? 와,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주님 오른쪽에 나도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요. 이해가 되셔요? 그 자녀된 권세의 능력, 그 능력. 그래서 요한 14장 12절 때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들은 이는 내가 아버지가 함이라. 자, 믿음자. 내 이름으로 뭘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면 아들을 만나 영광받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서 직통으로 자 우리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이 심부름 할때 여러분에게 내 우리 친구 목사한테 가서요 제가 보냈다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라는 신분을 보고 친구 목사가 해줄 수가
중간 시인 부르면 사람 관계 없어요. 예수였다. 예수의 이름.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엄청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오늘 믿음 설명할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삶이에요. 자, 다윗은 그 시대에 그걸 알았더라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여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더라. 다윗은 그래서 이겨본 거예요. 그 물맷돌은 말씀이고 골리앗은 사단이에요. 말씀에 돌을 던져버려야 돼.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야 돼. 그래서 다윗이 승리가 거기 있어요. 딱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자, 그 믿음의 능력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누군지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믿음의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에게 비전 자꾸 말해요. 나는 말해요. 내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이 같이 불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나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우라고 산도 말하는 것이 말해야 돼. 언어의 능력이요. 말이 능력이거든요. 믿음의 말하면 그대로 역사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니 부정적 10명 사람 우리 못 간다 너희 못 가 여자 가려면 간다 가 끝. 말이 언어가 안 바뀌는 사람 복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이 안에 그 믿음이어서 그 믿음에 거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받은 것으로 믿으면 된대. 이거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으지야 그것이지 안 믿어진 거 듣기라고. 성령 충만한 만큼 믿어쳐요. 알아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 믿음의 능력. 자, 집안 다시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산 사람은 믿음을 살아버려요. 믿음을 산 사람은 영으로 살아. 영으로 산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이 자체가 혼은 지, 정의, 이론과 생각, 그리고 깨지, 머리 생각 깨져야 돼. 영이 그대로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 그게 믿음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정말 그 충만한 능력의 불이 믿음의 능력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려오면 병도 고침받고 다 되는 거예요. 일단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자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 엘리야가 하늘이 불이 떨어지고 그 시선에 다 죽이고 이제 갈멜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7번 기도를 했는데 구름장 하나 딱 떠올라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름장 그 좀 구름장 하나 딱 보고 왕한테 왕이여 빗길이 막히지 않게 빨리 내려가소서. 구름장 하나 여기까지가 응답이요. 그 구름장 올 때까지 좀 기도를 하시라고. 아멘이죠. 그것보다 응답의 믿음이라는 거. 응답이 오면 이미 아직 안 왔는데 비가 와갖고 바차가 못 내려갈 정도 됩니다. 그중 그 7번이나 뭐냐면 완전 숫자인데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해. 이해가 돼요? 자, 너는 내게 부른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와, 이거구나. 기도에서 믿음은 보여. 그 비밀한 일을 보면 그건 분명히 꿈에 보이고 환상에 보이고 뭐 말씀 그나마 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인가?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 이 가나안 땅에 신령한 자, 이 믿음 싸움인데, 믿음 싸움인데 신령한 자는 꿈 한 땅에 오지 응답받죠. 그러면 이걸 아직 안 왔어. 믿고 오건가 받은 줄로 믿을 아직 안 왔는데 왔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필요하냐면 의식, 구조, 생각이 네 언어를 통해 네가 영의 사람을 바꿔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영의 사람 변화시키려고 아, 딴에 복주려면 빨리 주지. 이렇게 참 복잡하시네. 왜 연단 훈련시켜? 여리가 이래가 이렇게 복잡하십니까? 너 엉망 건 복 받아봐야 네 것 아니오. 새끼 밥 먹고 간다. 나는 너하고 동행하고 싶거든. 모세가 지팡이 내 힘 홍이 갈아진다. 모세가 40 훈련 받았거든. 딴 사람은 여기 내 힘을 안 갈라줘. 하나님 직접 하시죠. 나는 모세를 만드느라고 40년 걸렸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안 써요. 하나님 왜 그러자? 왜 그랬다지만 하나님 그러신다는데 어차피 모세가 그런 수준이 안 된 가운데서 안 되고 모세가 만일에 그런 영적 수준이 안 돼 홍해 갈라면 저희가 또 교만 까불 건데 홍해 갈라져도 안 가, 교만 안 해야 되는데 영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다 단순해. 그러니까 언어가 바꿔져야 되거든요. 자,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례 사라 민족의 조상 그 계속 시인하고 있어요. 하늘에 별처럼 많다고 했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어요.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 태가 죽었다니까요. 이는 약속을 의심자가 믿었으니 그를 의뢰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에서 타락하게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느라고 이 불신앙 선악과 먹은 불신앙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킨 것이 믿음으로 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절차가 복잡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의 샘플링과에 대고 잘 감당했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 간단히 나는 그 이거 원리가 계속 내가 기도문에 생각해 봤어요. 이거네 원리가 전부 정확하게 딱 떨어진 원리 논리는 믿음인데 저는 믿음에 대해 내 나름대로는 막 예, 내가 워낙 믿음 얘기를 많이 해버렸거든. 막 백만 개 얘기했다가 뭐 용을 잡았다가 뭐 맨날 믿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말씀에서 사실 원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될까? 왜 그러니까 그것이 원리가 여기더라니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마귀를 멸하라는데 이 마귀는 가나 일곱 소성인데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더라니까. 믿음으로 가면 마귀 도망가요. 예.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니까. 믿음이 뭐냐면 주님 한몸 되는 거. 다 맡게 못 받게 주고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된다. 나 예수의 생명, 나는 예수 품에 들어간 거요. 그 주님, 예수님이 싸운 거 내가 안 싸워요. 어떤 문제를 딱 준 것은 우리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 문제를 이렇게 다 맡기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주님이 딱 이러시고 너 믿음이 뭔지 알았구나. 이쁘다. 수준 높네. 오, 고맙다. 하나님 만드시려고 문제를 딱 던져주고 그래놓고 그걸 놓고 그 문제하고 씨름하면 100점 100패여 죽어. 절대 뭘로 하나도 못해 우리는. 근데 별 같은 문제, 사형 같은 문제 딱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요. 하나님 은혜가요. 그런 믿음이 조금 있어.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인간적으로 참 말도 주여 반드시 우리 이깁니다. 그게 월요일날 지금 회복운동 허전한 정조 이제 다시 또 하시 말씀운동 성령운동 하고 절대 가만히 있어.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불이 와야 되니까 성의의 불이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면 믿음으로 다 이겨버려. 자,
이번 감사주일도 믿음의 감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꽃이 딱 피어져요. 믿음의 기초 위에 절대 감사가 찬양하지 믿음 기초 절대 안 돼요. 예, 믿음 자체가 뭐냐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그래서 근무증이 일을 해보고 범사에 감사 믿음이면 어떻게 감사가 돼? 그 믿어줘? 일이 꼬이고 복잡하네 일이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지하실 5층 반 내 생각대로 뭐지 계획 철저히 안 됐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어쨌든 복잡해. 아마 주님 내가 성도들한테 말은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어떻게 할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이거 까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생각했어요. 주님 저 지금 지하실 팠는데 지하실 5층 팠는데 5층 파면 50층 올라가거든요. 그래? 10층 파면 100층 올리겠네? 10층 파지? 성령이 집혔다. 병고쳐. 그때부터 난 말은 못하고 절대 나는 여기서 불! 근데 약간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하실 10층 판이라고 그래서 나 성령 집회 안 오고 제가 뭐 막 내 계획대로 다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이놈 보소 너 이놈아 아직 멀었어. 인담 받아라. 알았어요.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감사해요. 잘하셨네. 나 또 일이 안 돼? 그럼 시야실 15층 파지 뭐. 그럼 150층 줄 것이지. 할렐루야. 믿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어나서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가 그냥. 어? 돈으로 사람 고치냐? 성령 집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고 있는데. 무엇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 아이고 하나님이 더 주려고 막 그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 그냥 감사만 해 그냥. 저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뭐냐면 천국인데 여기서 천국 생활 해버려. 가나안 천국인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요단강 건너 만나리 요단강 건너 가나안 천국 여기서 천국 생활 해본 것이 믿음의 삶이라니까. 여기서 임재를 끼고 성령의 불이 와버리니까 여기가 그냥 와버려.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역사나고 신령한 영적 세계 주님 만나버리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억만금 있어도 돈 못 만나요. 저 신령한 자는 믿음 싸움이구나. 마귀 싸움, 이 마귀는 절대로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애굽에 빨리 세상에 나죠. 그건 아버지 사랑으로 끝나야 돼. 여기서 성령의 기도 좀 많이 하셔. 깨뜨려. 회개만. 여기서 회개밖에 없어. 통에 잡아버려. 그래. 부서져갖고. 광야에서. 고난. 여기서 빨리 이 육신이 아직도 시기 분쟁이 있고 사가 안 깨졌고 혈기가 있고 거짓말이가 있고 뭔 말이 많고 다 깨져. 무조건 감사하네요. 바삭 깨져. 여기서 빨리 죽어버려. 네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벗어. 40명까지 딱 벗으니까 끝나. 벗은 것은 뭐 여당은 건너서 맡겨. 주권을 맡겨. 네 인생 맡겨. 주님이 네 인생 전부여. 그냥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요. 별대로 있어. 감사 말이에요. 감옥에 매맞고 감사해요. 어디서. 감옥에. 그러면 감옥이 문 열리니까 바울이. 신령한 자 사물사 여기 임재 받았잖아요. 이게 믿음 싸움이 마귀를 이기면 내가 마귀를 이 믿음으로. 이 원리가 이렇게 나나 자 세 가지 보세요. 마귀를 이기면 근데 마귀 절대 그냥 못 이겨. 너 세상에 나와 육신을 이겨. 그다음 마귀. 근데 세상도 뭐냐 육신도 뭐니 뭘 마귀 당해버리지. 네가 육신을 이기고 세상만 나오면 그 다음에 붙어 믿음으로. 그러면 이겨. 그게 상급이요. 믿음의 능력이 뭔데 이 무엇이 믿음인데.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그대. 그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 뭔데? 믿음의 능력.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구하라? 이 말씀이 생명이고 믿음이 네 안에만 들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거든. 그때 구하면 된다. 예수입니다. 목적 걱정하십니까? 어? 내일 부도위기 괜찮아. 그 전화해. 그 주인 만나보러. 어? 그 역사가 나요.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양산 안디옥 딱 경매 받을 때요. 하루 종일 철화했어. 철화. 4억 5천, 5억에 쓸라고 해서. 야, 화살이 정통 딱. 그때 박영욱이한테 법원에 가야지. 야, 나 어젯밤 명중시켰다. 4억 5천 써버려라. 형님 4차 이거 5억 써야 돼. 나 응답 받았다니까. 5천만 원 써요, 그것도. 갖고 명 근데 제일 하한가 썼는데 어떻게 4차에 그게 되냐고 경쟁력 없어 그랬어. 하루 종일 찾아요. 응답이란 그 나는 그 지금은 그것이 몇 억짜리가 20억 30억도 되겠죠. 엄청나 이제 뭐 도로가요. 그것도 상업용 지역 그것도 땅이 뭐 하루 종일 찾아갖고 25억 벌 없어. 어째 잘 하셔요. 아멘.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요. 기도 응답도 받아봐. 응답받아갖고 명중시켜 그럼. 뭐의 문제 그럼 뭔 걱정이냐고 지금도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응답 오면 되지. 여러분 믿음이 뭔데? 믿음이면 다 되는데. 산도 옮긴다는데 무엇이 뭐냐고 믿음은 현찰이라니까 믿음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의 역사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믿음도 은혜인데 저는 여기 세상에 힘이 작아요. 이 나라 뭐 정말요. 제가 그것도 힘이 온지요. 선거 딱 치고 딱 둘째 날은요. 12시부터 딱 맞짱 뜨자. 다 진짜 기도가. 딴 때는 졸음도 그날만은 저는 이겼어요. 저는 분명히 이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 아멘이죠. 광주 살면 한국 살고 북한 산다. 이런 얘기에 뭐 나 목사한테 안 해가지고 그 얘기 안 했고 내가 또라이 되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나를 또라이 생각 마셔요. 우리끼리니까. 아멘. 하나 믿어. 믿어. 나 이거 박은혜 선교사가 전통 마감 화살로 그냥 적 심장 염통을 뚫어본다. 와. 오은상은 백만 개냐고 또 그 말. 맞아. 나는 믿어. 심장 이 화살로 쏴버려. 근데 기도사며 주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겪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요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로 이건 사냥 아니 적화되면 죽겠는데 이겨야지 이겨야지 어떻게 이겨야지. 그래서 별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차피 내일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 써요. 믿음의 사람만 써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된 자들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